김한종 전남 장성군수가 포사격 훈련으로 피해를 받은 민가를 찾아가 의견을 들었습니다. 김 군수는 지난 15일 상부대 포사격 훈련으로 피해를 입은 진원면 민가를 찾아가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상부대가 확실한 재발 방지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. 한편 민가에 파편 피해를 입힌 포사격 훈련은 담양군 대전면 소재 황룡포 사격장에서 발포된 것으로 상무대 측은 주민이 입은 피해를 배상할 계획입니다.